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스마트폰 안의 사진을 보면서 형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바라팔비님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형태 잡는 방법의 포인트는 사진과 그림의 크기가 다를 경우 형태를 잡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에 그리드선을 표시하고 그림을 그릴 종이에도 그리드선을 그려서 형태를 잡는 방법입니다. 비율을 나눌 때는 보통 연필을 사용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좀 더 쉽게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콤파스를 사용해서 비율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사진으로 사진을 찍든지 다운을 받든지 해서 그림 그릴 모델의 사진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폰 사진에 선을 넣어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진에 그리드선 넣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리드선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그리드선 표시하는 어플이 쭈루룩 나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그리드 드로잉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다운받아 놓은 상태라서 열기를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열기 볼락 할 때 그 열기 아닙니다. 제일 위에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갤러리 사진 선택에서 OK를 눌러줍니다. 자기 스마트폰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그릴 모델의 사진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떡 하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맨 아래 가운데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위쪽에 숫자를 선택해서 분할을 해줍니다. 2를 선택하면 가로로 2등분 되는 자리에 중심선이 나옵니다. 숫자 3을 선택하면 사진이 3등분 되는 자리에 그리드선이 생성됩니다. 오른쪽은 세로 분할입니다. 가로 세로 4등분이 그림 그리기에 가장 적당합니다. 아래 그리드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하거나 숫자를 0으로 만들면 그리드선이 사라집니다. 다시 그리드 버튼을 터치하고 숫자를 높이면 선이 나타납니다. 선의 색깔하고 두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의 톱니 모양을 선택합니다. 네모 색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게 흰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래 동그라미를 움직여서 그리드 선의 굵기를 변경합니다. 선이 굵을 필요는 없지만 영상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굵게 크기를 4로 선택하겠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뒤로 가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드 선의 색깔하고 굵기를 지정해서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Save를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저장됐다고 나옵니다. Save the successfully. 영어 좀 되죠? 자기 스마트폰의 갤러리로 가서 저장된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릴 휴대폰의 사진이 준비됐습니다. 설명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어플은 강의를 위해서 제가 직접 7개 정도의 어플을 깔아서 사용해보고 그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감이 제일 괜찮은 어플을 선택했습니다. 협찬 아닌 거 아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종이의 형태를 그리는 과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율 나누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컴파스를 이용해서 그리드 비율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콤파스는 나사를 돌려서 넓기를 조절하는데 사용해보니까 넓이를 늘리고 줄일 때마다 나사를 돌려야 돼서 졸라 불편합니다. 형태 잡을 때 콤파스를 이용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쩍벌되는 컴퍼스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연필로 나누는 게 편하고 빠르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 연필로 나누면 정확하게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잴 때마다 크기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콤파스를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한 그리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위의 크기가 같은 지점을 콤파스로 찾아서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다른 곳에도 몇 개 더 중심 지점을 찾아서 점을 찍어 줍니다. 점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런 다음 연필을 사용해서 이 점들을 연결해서 중심 라인을 그려 줍니다. 세로 중심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은 지점을 찾아서 중심이 되는 점을 여러 개 찍은 다음에 서로 연결해서 가운데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제 4분의 1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림이 들어갈 부분 전체 4등분이 되는 곳을 찾아서 점을 찍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점을 여러 개 찍어서 연결해줍니다.
그리드 선을 그을 때 선이 정확하게 안 될 경우는 보조선을 끊는 것이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하다 보니까 제가 귀찮아서 그냥 자로 끊는 겁니다. 헐. 세로로 4분의 1 지점을 찾아서 점을 찍어서 표시해둡니다. 몇 개를 더 찍어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가로 세로 4등분의 그리드 선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둔 선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형태를 그려줍니다. 휴대폰하고 종이에 표시해둔 보조선을 비교해가면서 정확한 위치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먼저 눈의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네모 안에서 기울기와 크기 그리고 눈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해줍니다. 위쪽 눈썹의 위치와 쌍꺼풀의 위치도 잡아줍니다. 각각의 지점들을 표시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형태를 그려나갑니다. 코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사진의 그리드선과 화지의 그리드선을 비교하면서 계속 서로 반복해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서 형태를 그려줍니다. 머리카락 위치도 그려줍니다. 네모 한 칸씩 그 안에 있는 형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림 전체를 파악하면서 그려야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이용해서 사진과 그림을 비교해가면서 형태를 잡으면 사진과 그림의 크기가 달라도 정확하게 형태를 잡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형태가 잘 나옵니다. 그리드 선을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리드 선 사용이 익숙해지고 그림 경력이 늘면서 형태 잡는 실력이 더 좋아지면 그리드 선의 개수를 줄이거나 아예 보조선 없이 그림을 연습해 보는 것도 형태 잡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콤파스라고 했는데 콤파스라고 검색해 보니까 컴퍼스라고 뜹니다. 콤파스가 컴퍼스로 바뀌었습니다. IM 톰과 IM 탐의 차이겠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톰이든 탐이든 어차피 양놈 어차피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도마도라고 했는데 요즘은 토마토라고 하죠. 도마도든 토마도든 토마토든 어차피 외국인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네이티브 본토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음 어떻게 하죠? 토마토. 틀려요. 그럼요. 토마토. 형태 잡을 때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태를 잡을 때는 눈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형태 잡는 동안 눈이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형태를 잡을 때 사진이나 모델은 많이 보지 않고 종이석 그림만 열심히 보면서 형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현재 그리고 있는 부분 한 곳만 뚫어져라 노려보면서 열심히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형태를 그린다고 할 때 그림 속에 눈 부분만을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사진의 모델 눈과 그림 속의 눈을 쉴 새 없이 왕복해가면서 계속 눈으로 비교해보면서 눈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꾸 눈눈 그리니까 헷갈립니다. 입을 예로 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눈을 그릴 때는 사진하고 그림의 눈만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 전체를 보면서 부분적인 눈 형태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지런하게 움직여가면서 그리려고 하는 부분의 실사와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서로 많이 비교해가면서 그리는데 그리는 도중에도 전체 형태를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지금 그리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그림 전체의 모양이나 비율, 진하기를 맞춰가면서 형태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형태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패션 모델 스타일의 얼굴을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럭제하고 비율은 좋은데 얼굴은 X 못생... 패션 모델들은 개성 있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고 이목구비가 강하고 선명한 사람이 많아서 그림으로 그리면 닮게 그리는 건 쉽지만 인상이 강하게 나와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려놓고 보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표정들도 옷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인지 무표정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한 표정을 해서 극과 극인 표정일 때가 많습니다. 패션 모델 특유의 기하 수준의 지나치게 마른 얼굴과 몸매도 보기 불편합니다. 모델 특유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제 취향에도 안 맞고 해서 패션 모델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바라 팔비는 개성이 강하면서 전형적인 강한 인상의 모델임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입니다. 거기다 일반적인 패션 모델들처럼 극도로 마른 편은 아니라서 더 호감이 갑니다. 바바라 팔빈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매력이 넘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맑고 푸른 커다란 눈이 인상적입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크고 두꺼운 썰면 한 접시의 입술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다양한 이미지의 변화가 가능한 얼굴이 바바라 팔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 했는데 이번 형태 연습 영상에서 그리게 됐습니다. 이번 스마트폰 사진 형태 잡는 영상은 두 파트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형태 잡는 부분과 그림을 완성하는 부분을 함께 넣으려고 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저도 만들기 힘들어서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형태를 잡는 부분까지의 과정입니다. 파트 2에서는 형태 잡는 법에 대한 중요한 스킬을 설명드리면서 톤을 넣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바바라 팔비님을 그려보면서 스마트폰 속의 사진을 보고 형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